좋은 재료까지 준비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는 주인장. 매콤하면서도 칼칼한 양념을 더해 두부조림을 완성하고요. 밥이랑 잘 어울리죠. 정겨우면서도 푸근한 맛. 구수하게 끓여낸 얼갈이 된장국도 있습니다. 얼큼하겠다. 밥 한 술 위에 한 장 착 얹어 맛보고 싶은 깻잎김치 완성. 입맛 없을 때 최고예요. 주인장이 특별히 신경 쓰는 재료가 또 있답니다. 고기? 신선하죠. 일단 재료가 신선해야 되니까 저희는 마정동으로 고기 직접 와요. 신선한 고기와 입맛 당기는 양념이 조화로운 제육볶음까지 완성하는데요. 제가 진짜 제일 그중에서도 손님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다는데요. 여기 반찬가게 반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뭐예요? 손님들이 뽑은 최고의 반찬은요? 이거요. 불고기. 오버를 하자면 약간 입안에서 막 소가 뛰어다니는 그런 느낌. 너무 좋아해서 짱이다. 좀 부드러워요? 네. 어디가? 노래 교실 분 아니에요? 여기서 어머니 소불고기 드셔보셨어요? 아 맛있어요. 역시 알고 계시네요. 나봉. 엄지를 척하고 세우게 만드는 소불고기 만나보시죠. 먼저 건강한 단맛을 위해 양파와 배를 아낌없이 팍팍팍 썰어준 다음 건강술과 함께 갈아 고기가 잠기고도 남을 정도로 재우는데요. 양을 넣어야 고기가 더 부드러워지기도 하지만 풍미도 더 살더라고요. 이 재료들이 가진 본연의 맛이 배어날 수 있도록 2시간 동안 냉장 숙성을 거칩니다. 다음으로 주인장이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뭐죠? 선생님 불고기 양념은 쉽지 아세요? 불고기 양념이요? 네. 아니요, 저 못해요. 아, 그럼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게요. 소불고기 양념장 만들기. 2시간 동안 우린 다시마물을 기본으로 간장, 마늘, 참기름, 매실청을 섞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 넣고 섞어주시면 계속 먹고 싶은 소불고기 레시피가 됩니다. 다시마가 포인트네요. 대파를 먼저 볶아 풍미를 살린 다음 재워둔 고기와 함께 비장의 무기, 양념장 넣고 살살 볶아주세요. 맛있겠다. 채소 듬뿍 투하한 뒤 마무리 단계에 필수로 챙기는 재료가 있답니다. 이건 뭐예요? 양파 요사야. 이걸 집어넣어야 이 고기 감칠맛이 돌아. 계속 끓이는 맛이라고 할까요? 모든 재료가 한 대 어우러지도록 한 번 더 볶아주면 자꾸만 손이 가는 맛, 진한 감칠맛에 반하는 소불고기가 완성입니다.